듣기 좋은 꽃노래는 한두 번뿐이라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꿀맛 같아 잔소리가 더 좋아요. 당신이 곁에 있고 사랑도 남아있어 잔소리라고 듣잖아. 있어주세요. 당신의 잔소리 꽃노래같이 오래오래 듣고 싶어요. 4월에 꽃 구경도 한나절 뿐이라지만 당신의 눈웃음은 아이 같아 잔소리가 더 좋아요. 서로를 아껴주고 애정도 남아있어 예쁘게 살아가잖아.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. 당신이 곁에 있고 사랑도 남아있어 잔소리라도 듣잖아. 지금처럼 난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주세요. 당신의 잔소리 꽃노래같이 오래오래 듣고 싶어요. 와, 우리 진미령 씨가 지금 보면서 부러워서 금실은실 부부애를 보면서 아이고. 아이 같이 다니면요 싸움 많이 하는데 많이 싸웁니다. 예. 제가 39년 차인데 예. 그 40년에는 저 뭔가 좀 해결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 두 분이서 음반을 내고 활동하신 지가 이제 몇 년 됐어요? 이제 한 3년. 3년. 네, 아주 병아리죠. 그래? 노란색 병아리. 아니 그렇게 좋아요? 노래하면서 사모님은 계속 웃느라고. 그러니까요. 아이고. 그렇게 좋아요? 네. 정말? 네. 노래하면서. 특히 조영구 씨를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남편하고 같이 노래하는 게 어떤 점이 좋으세요? 일단은 같이 이제 공감을 하면서 노래 연습도 같이 하고 또 저희 집에 노래 그 방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항시 이제 다른 일도 하면서 노래도 또 이제 열심히 하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죠. 그렇군요. 두 분의 이 노래 부르는 모습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유현상 씨는 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살고 있죠? 아, 그럼요. 잘 살고 있어요. 그래, 예, 표정은 약간. 근데 저 두 분처럼 예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부부는 잘 모르지.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도 있죠. 집에 가서는 꼬박 그러면 됐다. 그러니까, 우리는 전부 다 이거 지금 가식이다. 네. 집에 가면 싸워야 된다. 하여튼 그래도 두 분의 아름다운 모습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큰 네. 기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고백 한번 하면서 여보 고맙고 고백하면서 끝내겠습니다. 자, 큐. 여보 아침에 화를 내서 미안해. 뭐 키가 좀 안 맞는다고 내가 너무 나댄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는 반성하겠습니다. 그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어요. 잔소리를 조금 줄여주세요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예, 아유 두 분처럼 이렇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두 분 네. 아름다운 모습 감사합니다. 네, 금실 은심의 꽃노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